치코 치코 민트 치코 신성? 신성 냄새. 아, 보스 저거 뭐야? 헐. 개코. 아, 변화할 걸. 별일 익었어. 제가 참을 수 없어. 죽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아싸, 또 지웠다. 일타지. 일단 타격을 지우라는 구절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타격 한 장만. 굿. 아니? 신성인데. 아니 뭐 그래. 그러지 뭐. 뭐 신성이어도 도갈 만한 유물이 또 얼마나 있겠다. 얼마나 있겠어. 이 정도면은 아주 좋지. 히어. 와, 이거 뭐 먹지? 니 집에 이런 거 없지? 와. 와, 유물봐, 미쳤다, 와. 소름 돋네. 슬더스 사실 갓겜이었어? 똥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군. 근데 슬라임한테 죽으면 똥겜 맞는 거 아님? 보신 바로. 제비. 제비보다 비타 먹어서 부족한 딜 빨리 채워야 되지 않나? 제비가 좋긴 해, 근데. 왜 때려요? 이거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다. 오. 멘트 1, 3, 3,
3333님 5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오오 구독. 오오 구독 왜 하냐고. 오오 구독. 병번 어? 이거 실화냐? 어그거 실화. 이거 근데 신성 넣는 게 맞나? 고개. 아니 도가리니까 고개 넣는 게 맞지 않아? 아니 도갈 아니었으면 신성 넣었을 텐데. 도갈이면 좀 얘기가 다른 거 아닌가? 어차피 써야 될 거 다 강화돼 있을 건데. 야비. 할 거 없네. 알아. 명신성은 노딱감이라 안 됩니다. 어허. 나쁜 말. 이거 그냥 수비로 막고. 막고 와 이렇게 쾌적할 수가. 이게 내가 알던 슬더스가 맞나. 미친 것 같다. 1막 슬라임 보스인데 사일런트가 풀피로 2막 까는 시드. 얘 왜 풀피임? 진짜 모름. 리퍼궁 보스 유물은 좀 똥 같네. 얘가 수리검이니까 현돌 먹자. 아 근데 이제 전략가나 집중이나 반사신경 이런 거 안 나오면은 까다롭게 할 거니까 파밍 열심히 해야지. 아니? 과학자님 지금입니다. 전기 신호를 주세요. 가격 5장인 거 혐오스럽네. 빨리 저기다 갖다 버려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너 질 거잖아. 아니? 시드에 대한 불신이 말을 불렀다. 킹샤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예. 붕온 헐 도갈 수리검 병번 신성 종이 학 팅샤 복복성 장난 아닌데. 복실이를 위해 걸었더라면 지금쯤. 팅샤가 있었을 텐데. 구독자가 한 번 남았다고 알리세. 알리세. 비세계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인월드. 레인월드도 다운폴 업데이트 했더만. 아, 복실이 복수만 성공했어도. 해시계 멤버십. 상점이 다 말아먹네. 으아. 상점 스킬. 공약 진짜 지기네. 공약은 전설이다. 곱창 있어야겠지? 곱창 말고 대단원. 요새 게임들은 유저보고 컴업그라라고 하던데 이번 아토미카트는 울트라옵션 FHD 60프레임유지가 1060다리로도 되네요. 요즘에 좀 심하죠. 1060이면은 아니 1060이 될 것 같으면은 괜찮네. 요즘에 게임 사양 좀 보신다가. 대충 스팀 덱 사서 옵션 타협하는 게 괜찮은 선택지가 된 것 같은데. 스팀 덱.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네들 게임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갈 수 있게 안 됐던 것 같은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야. 요새 발매하는 게임들 슬슬 권장 사양에 2070에 3070 때려박는 거 매우 고운 글카 값이 한두 푼이어야지. 리얼로. 심지어 요새는 이제 에어컨처럼 그래픽 카드도 실외기 달아야겠더만. 크기가 아주 그냥 어우. 안 돼. 전략가. 시리. 즈. 이번에 빅스비 부를 수 있는 음성은 커스텀할 수 있다던데. 시리아가 금지어라고. 남의 집 모습 부르면 안 되는 건 맞지. 4000번 대시 리즈에 간만에 타이탄 나온다던데 PCI 사슬로 뚝개라던데요 키키. 진짜 지지대 없으면 꽂히지도 않는 게 어떻게 카드야. 그래픽 블록이지.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거 기만 아님? 이제 그래픽 덱이나 그래픽 블록이나 그래픽 박스 같은 거지. 에 트롤 라비밖에 없다.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 와. 킹 중 무검 저거는 그냥 지워야 됨 저거. 아닌가. 그래도 파워니까 냅둘까. 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호. 안사 신경 급한데. 슈퍼방장 신경. 그래픽 덱 이러니까 듀얼이 하고 싶어지네요. 듀얼. 듀얼에서 이겨야 풀옵션으로 즐길 수 있는 그래픽 듀얼. 듀얼에서 지면 파워업으로 게임해야 됨. 가방도. 그래픽 카드는 쇠뭉치급이니 그래픽 철퇴 아닐까요? 막대기에 달고 뚝배기에 내려치면 사람 하나 잡겠던데요. 오독 들었을 때 쓰라고 무겁게 만들었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합니다 엔비디아. 요즘 그래픽카드 좀 뻔뻔한 것 같긴 해. 그래서 1070 쓰고 있지. 아 슬더스 프롭 돌려야 되는데 그래픽카드가 너무 비싸네. 업무. 이제 전기세도 비싼데 그냥 전기세 생각해서라도
펌 업그레이드는 못하겠다. 가족 반사신경 은재줄래. 아싸 제거. 무검지효과 나의 병번개 고개니까 괜찮겠지. 괜찮겠지 특 안 괜찮음. 최신 스팀 뉴스. 스팀 통계 기준 글카정률 1등이던 1062 왕자를 1650에게 뺏겼습니다. 옆 동네 카드 3장 던지는 친구는 그런 얇은 카드 말고 글카 하나 던지면 천도 벌겠던데. 그래픽카드로 덱 만들면 자동차 몰아야겠는데. 아유 기생충 넣지마. 즉 버르장 머리 없는 급하게 뒷요소. 일반 몹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아닌가 제가. 일반 몹 주제 저주 넣지 말라고. 한성 자체가 좀 짜증나는 특성인 것도 있고.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 날스교님 들어 망했네. 들어가 망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애기 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려면 여기 나와요. 마우스 올리면 밑에 나오고. 고작 화상 5장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토리 텅스텐. 토리 텅스텐이면 저거 현자의 돌 좀 편해졌네. 아 왜? 망할 놈들. 어디 독 없어? 연금으로 독 만들었어. 뜨뜻. 따끔따끔. 허! 탈출구 필요한가? 필요할걸?
만사 신경 나오면 누워서 떡 먹긴데. 정밀 여기로 가면은 제거 더 볼 수 있을 거고, 여기로 가면 유물 더 볼 수 있겠네. 유물 더 보고 반사신경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제거 보다 공대님 여기에요. 지금 대기면 전문성 나와도 씹을 것 같네요. 고개는 좀 애매한데. 똥중 활용하려고 필요한 거니까. 반사신경이 제일 좋고. 아, 실수. 완전 해잔데? 누구콘. 정신 승리 포즈. 두 번이 정밀 해가 자꾸 말라 바싹바싹. 아니 님 공대 붕붕 오답붕. 공권 아드미들 다클링 다클링 번역하기 애매하긴 했겠다. 어둠이 괜찮은 것 같네.
이름은 귀여운데 공격력은 귀엽지가 않은데. 으르른 으르른. 조망함. 드로망함 쓰레기게임. 집중전략과 덱맨 밑에 처박혀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오면 강한 덱을 들고 왔어. 씨. 덱이 말린다. 너의 탓입니다, 그건. 운이 없었던 탓이지. 운빨 게임에서 운 없으면 실력 없는 거지. 핑핑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게. 이성 없이 게임하다가 머리를 써야 하는 달팽이. 달팽이님이 제게 지성을 주었습니다. 드로 깜소. 제 힘 11은 종이학 아니었으면 눈 맞았겠다. 하지만 난 종이학이지. 까불지 마라 달팽이.
와. 기어코 맞고 마는데 소리 발동되나? 아니오. 하하 어접. 2400 딱 점수. 월요일이 아니라서 약해진 달팽이. 자, 그냥. 주판? 왔다래 날린. 왔다래 날린 살 필요 없는데. 뭐 별일 있겠음? 돌이 텅스텐 궁금하게 돌이는 오이산을 일로 만들고 텅스텐은 뒤를 일주린이 육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텅스텐 발동하면 오댐이 되니 돌이가 발동하면서 일댐이 되는가? 뭘로? 왼손 나와서 다행이네. 잘 생각해보면 헷갈릴 일 없지 않음? 아닌가? 아닌가? 헷갈릴 일 있나? 헷갈릴 만한 문장인가? 아닌가? 아닌가? 뚜뚜뚜뚜루루루루루. 거기에 상대가 장화를 끼고 있다면 어떨까? 아니, 폐가 왜래요? 전천. 네메시스 시그니처. 이겨줘? 자, 쓰레기죠? 999까지 올리면 100% 이기겠지만 적당히 맞물리자. 빅벡터는 너무 강해서 장화를 스스로 거부한다. 장화시는 빅벡트.
괜히 약화 걸렸을 때 때리느라 완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약화 넘기고 때리자. 아, 아, 시원하다. 내장 해체, 1초만 늦게 잡을걸. 차급 염통 하나 썰어주세요. 7영웅 엘리트 진짜 잘 잡았네.